대한민국의 인기 웹툰 작가이면서 MBC 대표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면서 이미 준 연예인급의 인지도를 가지고 다양한 장르에서 본인의 예능감을 뽐내고 있는 기안84. 하지만 그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비례해서 논란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상식 때문인지 특유의 성격으로 인한 경솔함인지 기안84가 그간 저질렀던 역대급 논란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웹툰 작가로서 기안84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잦은 지각과 휴재입니다. 채훈, 양영순과 함께 네이버 웹툰계의 지각왕으로 손꼽히는 기안84를 네이버 측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네이버 본사에 감금시키고 작업시키는 등의 수많은 극약 처방을 다 해보았지만 천성이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정시에 웹툰이 업로드되면 팬들이 오히려 더 놀랍니다. 실제로 기안84는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음을 많은 이들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웹툰 연재에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하루는 몸 상태가 나빠 지각이 많아진다고 주장을 했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술 처먹느라고 마감을 못 지켰다라고 올렸으며 그림을 너무 그리기 싫다라는 글을 올린 지 이틀 후에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휴재하겠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실제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술과 본인의 의지 때문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트레이싱이란 특정 이미지 위에 종이를 대놓고 똑같이 뺏기는 것을 말하는데 기안84의 작품 특성상 유명한 짤방이나 특정 연예인을 패러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프로 작가라면 트레이싱이 아니라 모작으로 패러디해야 하는데 기안84는 너무나도 많은 트레이싱 기법으로 프로정신이 부족함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닉네임인 기안84에 대해 유래를 설명하는 글을 2011년에 올렸는데 논두렁이 아름답고 여자들이 실종되는 도시 화성시 기안동에 살던 84년생이라 표현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논란은 6년이 지난 2017년에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와 논란이 되었으며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는 글이긴 하지만 논란이 되지 않는다와 경솔한 발언이다 등의 의견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며 일부 여초 사이트에서는 이 글로 인해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다로 심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의 만화에서는 일상 속의 보편적이며 사소한 장면들을 기안84의 색을 입혀서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그러한 일반적인 표현들 속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몇 차례 논란이 되는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여자 나이 30이면 늙은 것, 여자는 늙으면 맛이 없다 라든지 우기명의 여자친구를 키핑해둔 와인처럼 언제든지 섹스할 수 있는 상대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기안84가 우기명이라는 캐릭터를 일진에다가 찌질함이 가득한 캐릭터로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웹툰상에서 표현되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인해 작가가 지탄받아야 하는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5일 나 혼자 산다에서는 성훈이 모델로 출연한 서울 패션위크에 기안84가 초대받았으나 런웨이 도중 기안84가 성훈이 형이라고 불러 출연진은 물론 수많은 시청자들을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도 알 수 있는 기본 매너를 지키지 못한 것에 경악을 불러왔지만 방송 당시에도 본인의 사태를 인식하고 거듭된 사과를 하였습니다. 기안84의 작품 복화왕에서는 작중 인물 중에 청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실제로 내는 목소리가 아니고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어눌한 노트로 표현하였고 이후에도 민폐를 끼치거나 나사빠진 행동을 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여지가 있어 많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웹툰상에서 세미나 장소로 이동한 숙소를 보고는 한국인들은 더럽다라며 표정을 찌푸렸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리조트 너무 좋다, 근사하다, 캅이라며 좋아하는 장면을 넣었으며 해당 캐릭터의 말 뒤에는 캅을 붙이며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보고 눈을 좌우로 찢는 제스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논란이 휩싸이는 그의 웹툰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싶지만 기안84만의 대체하기 힘든 일상을 표현하는 능력은 확실히 인정할 만합니다. 때문에 그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논란들이 과연 실제로 논란거리인지 아니면 대외적인 방송활동에서 보여준 비호감의 이미지로 인해 과장된 논란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덧 10년이 넘은 프로 웹툰 작가인 만큼 기안84가 앞으로는 논란 없는 진정성을 가진 작품을 만들기를 응원해봅니다.